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DB 구축의 첫 번째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자, 우선 보안 경고부터 이렇게 해결을 해두고요.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학번과 학과 필드를 기본 키로. 학번과 학과 필드를 기본 키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동시에 선택할 때는 컨트롤이나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기본 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명 필드는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반드시라고 하면 우리 자, 반드시는 뭘로 하면 됩니까? 필수 속성을 예로 바꿔주면 되죠. 필드의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연락처 필드에는 빈 문자열을 허용하도록. 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빈 문자열을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얘를 예로 해주면 허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0이 입력이 되도록. 자, 중간고사의 기본 값도 0으로 해주고요. 기말고사의 기본 값도 0으로 해주고, 출석 점수의 기본 값도 0.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출석 점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 필드에는 0 이상 100 이하의 값. 자, 요건 뭘 설정을 해주면 됩니까? 바로, 예, 유효성 검사 규칙.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트를 제약한다. 어떤 규칙을 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을 입력하도록, 다른 값을 입력하는 것을 미연에 막도록, 실수를 방지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0 이상 100 이하. 이런 얘기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요렇게. 그죠? and. 그리고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에 조회 속성 설정하는 문제이죠. 그럼 다시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얘는 닫아 버립시다. 자,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와 학과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를 한다. 우선 이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 예죠.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조회에 가서 얘를 뭐로? 콤보 상자 형태로 바꾸고요. 학생 테이블, 학과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테이블 쿼리로 두고 행 원본에 들어가서 문제에서 학과 테이블을 추가하고 이 중에서 학과 코드와 그 다음에 학과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죠.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속성 업데이트 해주고요. 필드에는 학과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학과 코드가 1열, 학과가 2열이니까 바운드 열을 1열로 해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학과 코드와 학과의 열 너비를, 자, 두 열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열 개수는 2로 처리해줘야 되고요. 학과 코드와 학과의 열 너비를 각각 1과 2. 자, 1, 자, 세미콜론 2.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죠? 열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센티미터는 자동으로 붙는다. 자, 콤보 상자 목록에는 최대 8행이. 그럼 행수를 8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 자,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네, 미리 보기 그림과 아주 유사하게 똑같이 나오겠죠? 네,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1의 3번입니다. 성적 관리 폼의 엑셀로 저장. 자, 성적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엑셀로 저장. 속성 시트 열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저장 매크로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매크로를 만들도록 합시다. 무슨 뭘 만듭니까? 저장이라는 매크로를 만드는 것이죠. 이 테이블의 전체 내용을 학생 테이블의 전체 내용을 엑셀 형식으로 내보내게 하는 것이니까 output라는
이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개체 유형은 바로 학생 테이블, 학생 테이블을 내보내기 하라라고 했고요. 출력 형식은 XLSX, 엑셀 통합 문서 형태로 해라라고 했고, XLSX. 그 다음에 출력 파일은 자, 이것은 이제 지금 원래는 경로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좀 독특하게 나왔네요. 자,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인풋 박스 형태로, 인풋 박스는 미리 보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의 어떤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은 인풋 박스 형태로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출력 파일에다가요, 인풋 박스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요거 확대 축소를 해서 좀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 박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 박스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저장할 파일 이름을 쓰시오. 그 다음에 뭐 밑에 CAO 경로로 저장하시오. 이 부분이 일종의 이제 프롬프트 메시지죠. 프롬프트.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도 똑같이 메시지 박스처럼 그렇게 적어줍니다. 저장할 파일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AND 지금 그 쓰시오 다음에 엔트 키를 친 것과 같이 한 줄이 바뀌어 있는 한 줄을 개행했다 그러죠. 한 줄이 이제 바뀐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CHR 13.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알아둡시다. AND. 자, end는 이제 뒤쪽에 있는 이 경로를 표시하는 텍스트를 프롬프트에 입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캐릭터 넘버 13, 이 부분을 입력을 해서 개행 문자라는 것을 엔터키를 쳐준 그런 효과를 준다. 그 부분이죠. 뭐 결국 그것만 알면 뭐다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학생 테이블 점 XLSX 로 저장하시오. 그다음에 마침표가 있나요? 예, 네, 마침표는 없죠. 이렇게 해서 닫고 닫아주고.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은 특별히 건드릴 부분이 없고요. 자, 이 매크로는 저장 매크로 저장해주고 이 CMD 저장이라는 곳에 온 클릭에다가 바로 이 만들어둔 저장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된다. 얘를 누르고요. 성적 관리 폼을 열고 얘를 눌러보면 이런 인풋 박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적고 확인을 눌러주면 그렇게 저장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이고요. 자, 뭐 요건 그 엑셀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나타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폼을, 성적 관리 폼을 다음의 화면과 그 다음에 지시 사항에 따라서 완성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 자, 지금 이 성적 관리 폼이 열려 있으니까요. 저장할 게 있나요? 없죠. 다시 디자인 보기를 열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기본 보기 지금 폼 보기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서 자, 요걸 이제 연속폼 형태로 바꿔주어야 이 레코더들이 본문에 자, 이렇게 다르게 쭉다 나오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보여준다. 그래서 연속폼의 형태로 바꾸어라.
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폼의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폼의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는 탭 문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을 액세스 옵션에 있죠. 여기 보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문서창 옵션의 창 겹치기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이 최소화, 최대화라는 부분, 예, 이 부분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요. 다시 속성식으로 들어가서 자, 최소화와 최대화 단추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최소화, 최대화 단추 있죠. 지금 둘다 표시되고 있는 상태인데 창으로 볼때 얘를 표시 안 함.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별것 없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등급 컨트롤에 본문의 자, 찾기 어려우면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본문의 TXT 등급. 예, 자, 여기죠. 이 컨트롤에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A, 70점 미만이면 C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기 편하게 확대 축소해 놓고요. 자, 이것은 엑셀의 if 함수와 마찬가지인 엑세스에서 뭐, IIF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죠. 엑셀의 if 함수와 똑같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여기서 평균 필드에 들어가 있는 값을 얘기를 하니까요. 자, 필드 인수를 계산식에 사용할 때는 대괄호 속에다가 입력합니다. 평균. 자, 이 평균 필드가 크거나 같다. 80. 됐죠? 자, 요럴 때는 뭘로 해줘라? A. A는 텍스트죠? 글자죠? 그러면 시간에서 어떻게? 요렇게 큰 따옴표 속으로 큰 따옴표를 둘러싸야 된다. 예, 80이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자 지금 80점 이상이고 뭐 끝이 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이것이 아닌 경우에 80점 이상일 때는 A인데 그게 아닐 경우에 70점 미만이면 C가 되도록 표현해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예, 중첩으로 이 부분이 하나 더 예, 들어가주면 되죠. 그래서 엑셀이랑 똑같습니다. 또 하나의 인수. 지금 이 앞에 이 조건에 대해서 이것이 맞을 경우 이거. 그다음에 아닐 경우 지금 이제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70점 미만이면 C가 표시되도록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0점 미만이면 자, 지금 문제에서 컨트롤이 지금 여기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니까 등급에 그 B도 있네요. B.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80점 이상이면 A고 70점 그래서 80과 70점 사이면은 지금 그 저기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평균을 보면 B를 받은 그 전산학과, 지금 미리 보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박운수인가요? 박운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73점일 경우에 B인 것으로 보아, 80과 70 사이인 경우에는 B를 주고, 그게 아니고 이제 70 미만이면 C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이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 정도는 또 유추를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if 문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미리 닫아주고 원래 if 문에 가로를 닫아주고 이렇게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이 속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중첩 if 문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자, 그70 미만이 C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70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경우에는 자, 다 적어놓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 우리가 80 이상인 경우 A라는 부분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80 이상인 경우는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80 미만부터 처리를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70 이상이 되니까 80 미만부터 70 이상까지는 B가 되고,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든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C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폰 바닥글에 그 TXT 인원 컨트롤의 총 인원수를 표시를 해라. 폰 바닥글에 여기 보면, 자, 얘가 되겠죠? TXT 인원의 컨트롤 원본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아, 총 인원수를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카운트를 이용해서, 전체 레코드 수, 아스테리스크, 별 표시해주면 되겠죠? 카운터의 별,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아, 이것도 그림을 보니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총원과, 그 다음에 명이라는 텍스트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처리가 되었네요. 게다가 포맷 함수까지 이용을 해줘라라는 거죠. 자, 항상 지금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카운트 함수만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고요. 또 포맷과 카운트 함수를 다 이용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다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냥 카운트 별 이렇게 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그총 인원수는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죠? 인원수는 표시할 수 있지만, 자, 확대 축소해 놓고, 이것으로 나온 것이 이제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총원 20명이니까, 자, 요것으로 나온 결과는 20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를 실제 눈에 보일 때는 총원 20명, 이렇게 나오도록 해줘라. 이 문제의 핵심이 그거죠. 그래서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이 결과 값을 바꿔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이 계산식의 결과를 사용자 정의 형식 속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 형식은 어떻게? 큰따옴표 속에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총원. 자, 카운트 별로 나온 값을 받아줄 때 이것을 받아주는 인자는 샵 명.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샵 속에, 엑셀이랑 똑같죠? 샵 속에 카운트 별 레코드의 개수가 이제 그 숫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대체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폰보기 눌러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자, 나타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지 확인도 해보고요. 자, 됐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문제 하나 더 남아 있죠. 그 다음에 폰 머리글의 이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CMD 저장. 이렇게 해서 얘를 끌어서 제일 위로 올리면 되고, LSD 학과, CMD 조회, 그 다음에 CMD 인쇄, 그 다음에 TXT 담당 교수, 그 다음에 CMD 전체 보기, CMD 닫기 이 상태로 확인해 주고요. 닫고 예를 넣어서 변경한 내용은 다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적 관리 폼. 자, 다시 디자인 보기를 열고요. 이 폼의 전체 보기, CMD 전체 보기. 자, 찾기 힘들면 얘를 눌러주면 되죠. CMD 전체 보기. 자, 얘죠. 자, 이 CMD 전체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로 구현을 해라. 자, 현재 폼의 필트 온 속성을 이용해서 현재 폼에 적용된 필트를 제거하고 모든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라. 자,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지금 필트 온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필트 온의 속성을 true로 두면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이 정렬에 바로 정렬인가요? 자, 이 상태에서는 안 보고 폰 보기에서 보이겠네요, 그죠? 폰 보기로 보면 여기 필터 있죠, 필터. 이 필터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프로시저로 그냥 구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설명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벤트에서 onClick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로 바꾸고, 자, 지금 이벤트 프로시저로 구현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 해주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다 주어졌습니다. 현재 폼의 필트 온 속성을 어떻게 제거해라. 그러면 당연히 true가 아니고 false로 처리해라. 자, 끝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어떨 땐좀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더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필트 속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필트 온으로 필터링 처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문제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죠. 성적 관리 폼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것에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죠. 이번 문제는. 폼 닫기 매크로. 다음과 같은 기능. 성적 관리 폼을 닫으라. 닫으라. 그러면 닫는 것은 close라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이 개체 유형을 폼으로 처리하고 개체 이름은 성적 뭐였지? 성적 관리 폼이었죠. 그 다음에 뭐 요건 디폴트 값으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다른 이름을 저장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폼 닫기 매크로를 하라고 했으니까 폼 닫기 매크로로 확인해 주고요. 자,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폼 닫기 매크로가 cmd 닫기에 온 클릭에 이렇게 속성이 업데이트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이번에도 역시 화면 참조에서 학과별 성적이라는 보고서 완성해 주는 문제. 학과점 학과, 그 다음에 학번, 성명,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자, 학과점 학과는 오름차순으로 학과 테이블의 학과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마도 여기에 이제 학과라는 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학과 테이블의 학과라는 필드. 자, 볼까요? 레코드 원본을 보니까 성적 관리라는 쿼리네요. 성적 관리로 보면 있죠. 여기 학생 테이블의 학과와 학과 테이블의 학과 이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에 테이블 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오름차순 정렬했고요. 또 하나 정렬 추가를 해서 학번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 기본 값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성명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학과점 학과 바닥글에 txt 중간고사 txt 언더바 중간고사 평균 그 다음에 기말고사 평균 그 다음에 출석 점수 평균 컨트롤에 각각 이그 필드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 평균이 표시가 되도록 자 average avg 함수를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각각 아마도 여기 있는 이세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txt 중간고사 평균의 컨트롤 원본에는 중간고사 필드의 평균 앞서서 우리가 여기 보았지만 여기 이거 중간고사 얘들의 평균을 구해줘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넌 평균이니까 avg고요. 자, 이제 그 필드를 그대로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한영키를 항상 전환하는 것이 아예 그냥 필드 이름이 영어면 좋은데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AVG 중간고사. 그 다음에 TXT 기말고사 평균은 컨트롤 원본이는 AVG에 똑같이 이번에는 기말고사라는 필드가 있었죠. 기말고사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 점수 평균은 역시 마찬가지로 는 AVG 출석 점수니까 출석 점수 평균이니까 출석 점수 필드의 평균을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학과점 학과 이 바닥글에 뭐가 많이 있네요. 자, txt 인원, 이 컨트롤에 학과 인원이 표시가 되도록. 자, 인원은
뭐다? 레코드의 개수다. 그래서 count. 자, 이렇게 별 처리해주면 모든 레코드의 개수가 구해질 것이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의 1의 네 번째 페이지 바닥글의 txt 날짜 이게 좀 될라나? 예, 이거 주시죠. 자, 이 컨트롤의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 현재 날짜와 시간까지 다 내려면 뭐예요? 예, now라는 함수를 이용해야 되죠. 데이트를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면 이렇게 그 시간까지 나타나도록 표시를 해라. 자, 우선 이제 컨트롤 원본을 는 now 함수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now 함수는 인수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야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이것을 살펴보도록 없으면 사용해서 저기 형식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서 주어지는 형식이 있는지 살펴보면 자, 기본 날짜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상황이 좀 맞지 않다, 그죠? 자, 이게 그런데 또이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그 지시사항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이렇게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하자면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주어진 기본 날짜라는 형태로 처리를 하면 되죠. 똑같은 형태로 네 자리의 연도 대시 달 대시 그다음 일 대시 오전 오후 표시되고 시간 10분 초 표시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선 자곧 밑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의 txt 페이지 자, 얘가 되겠죠. 이 txt 페이지에 현재 페이지 수가 5이고, 전체 페이지 수가 5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2면,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앞에 있는 것은 pages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확대 축소해서, 자, 전체 페이지는 pages. 이렇게 해서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고, and, 그 다음에 페이지 중 띄어쓰기 뭐중 다음에 한칸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다, 그죠? 페이지 중그 다음에 매 엔드 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 엔드 페이지 중 페이지 예 여기서 하나 띄워주는 게 좋겠네요. 1페이지 되니까. 자, 이것도 미리 보기 그림대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인쇄에 미리 보기를 찾아보게 되면, 뭐, 나머지는 두고요. 쪽 밑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1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에는 한칸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띄워주면 되죠. 한칸 띄워주면 되겠고요. 다시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기본 보기, 형식에서 기본 보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만약에 이것을, 문제 지시사항에 나온 것처럼 2017년 12월 22일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이것도 해보자면. 자, YYY년. 엑셀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엑셀 쓰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YY년, MM월. 달을 두 자리로 나타내었죠. 그 다음에 일도 두 자리. DD1. DD1. 그 다음에 요일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AA라고 해줍니다. AA 요일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다 나타내기 위해서 AA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전 오후 표시할 때는 AM, PM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한 자리 H 그 다음에 분을 나타낼 때는 M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NN으로 해줍니다. NN 그 다음에 초는 SS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인쇄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문제의 지시 사항이 있는 대로 하자면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다. 그러나 또 화면을 참조하자면 얘를 그냥 기본 날짜로 해줘도 해주면 화면에 있는 미리 보기 그림처럼 처리가 된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3의 2 성적 관리 폼에 이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회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자, 우선 매크로를 만들도록 합시다. 조회 매크로를 만들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apply filter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filter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라. LSE 학과에서 선택 된 값과 동일한 레코드만 본문에 표시를 해라. 자, 성적 관리 폼을 열어보면 얘를 디자인 보기로 보면 얘인가요? 네, 얘죠. 자, 여기에서 선택된 값과 동일한 레코드만 이 본문에 표시가 되도록 apply filter macro 함수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제 이때 이것을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래서 apply filter macro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자,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겠죠. 조건이 바로 LSE 학과에서 선택한 값과 동일한 레코드만. 자, 그러면 LSE 학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얘의 그 행원본을 살펴봐야 되겠죠. 얘의 행원본과 그 다음에 얘의 그이 폼의 그 레코드 원본 성적 관리라는 부분, 성적 관리란 쿼리라는 레코드 원본, 성적 관리라는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열어보면, 이 성적 관리란 쿼리죠. 이 레코드 원본은 쿼리를 열어보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것과, 그죠? 이 학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적 관리라는 쿼리의 학과와 성적 관리라는 쿼리의 학과와 그 다음에 성적 관리 폼의 LSE 학과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좀 복잡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레코드 원본을 살펴보니 이 학과 테이블부터 학과를 가져온 값, 학과 테이블의 학과 필드를 레코드 원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학과 테이블의 학과를 레코드 원본으로 하고 있고, 자, 여기서도 학과의 성적 관리 쿼리에도 학과 테이블의 학과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 관리 쿼리에 있는 이 학과 테이블의 학과 필드, 학과 테이블의 학과 필드, 쿼리는 어느 쪽이든지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여기서는 헷갈릴 수 있다. 그런 것을 먼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작성기 단추를 누르고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이 성적 관리 폼에 LST 학과, LST 학과. 자,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해요. 그렇죠? 이것과 같은 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바로 쿼리 중에서 성적 관리에서 이거죠, 이거. 바로 이 부분. 왜냐하면 이 LST 학과라는 리스트 박스가, 레코드 원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과 테이블의 학과니까. 학과 필드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됐죠? 이것의 매크로 이름은 조회라는 매크로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회에다가 이 조회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조회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됐고요. 그 다음에 성적 관리 폼에 이 인쇄 버튼을 클릭할 때 그냥 그 학과별 성적 보고서 그냥 인쇄 미리 보기로 열면 되니까 얘는 그냥 매크로 작성기를 이렇게 해서 인쇄 매크로니까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오픈 레포트, 오픈 레포트를 어떤 보고서 이름은 학과별 성적. 다른 것은 보기 형식을 인쇄 미리 보기.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죠. 문제에서 인쇄 매크로라고 했으니까 인쇄. 그럼 닫고 예를 들어서 속성 업데이트 하게 되면 자, 여기 CMD 인쇄에 인쇄가 들어가고 조회에는 조회가 들어가고 그래서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죠. 이 처리 기능 구현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학과 폼에 학과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이 삭제 CMD 삭제가 있는데 자, 요걸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두 커맨드 개체의 run SQL 메서드를 이용하고요. TXT 학과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와 학과 코드가 정확하게 동일한 경우에만 레코드를 삭제하도록 구현을 해라. 자, 다시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살펴보면 학과라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학과라는 테이블을 열어보면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이제 학과 코드가 동일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학과 코드가 레코드 원본 속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학과 코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이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를 비교해서 동일한 경우에 삭제를 하도록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문제의 골자가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온 클릭할 때, 그죠?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작성기 눌러주면 되고요. 자, 두 커맨드 개체의 run SQL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SQL 문을 run 실행해라라는 의미고요. 메서드니까 그냥 한칸 이렇게 띄워주면 되죠. 이제 SQL 문을 여기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삭제한다, delete. 자, 모르게 쓸 때는 사실 쿼리 디자인 보기에서 참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우선 익혀두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SQL 문으로 익혀두면 나중에 이제 쿼리 디자인을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죠. 자, 지우자. 모두 다 지우자. 어디로부터? 학과 테이블로부터. 학과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지우자. 근데 그냥 지우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 어떻게? 학과 코드라는 필드와 txt, 언더바, 학과 코드가 일치하는 경우. 이때 학과 코드는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컨트롤을 어떻게? 작은 따옴표로 둘러싼다. 자,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둘러싼다. 메서드 다음까지. 자, 얘도 둘러싼다. 그 다음에 컨트롤과 나머지를 엔드로 연결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엔드로 연결한다. 자,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문제 없이 동작하겠죠?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의 두 번째 문제,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를 표시하는 미등록 학과 크리라는 것을 작성을 해라. 학생 학과 테이블 이용하고요. 결과는 미리 보기 화면. 을 역시 참조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럼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자, 필요한 것이 문제에서 학생과 학과 테이블을 이용해라. 학생과 학과 테이블을 이용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우선 문제에서 학과와 담당 교수가
미리 보기 그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과와 담당 교수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등록 학과니까,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를 표시한다. 자, 그러니까,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를 표시하니까요. 학생 쪽에 있는 학과를 우선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실제로 이것은 결과에 표시는 되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이걸 잘 봐야죠. 이것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학과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학과에서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학생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한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학과 코드에서는 이게 다, 지금 이 학과 코드와 학과라는 부분이 지금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학과 테이블을 열어보면, 그 다음 학생 테이블을 열어보면,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 학과라는 것, 이거 여기 네 자리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걸 보고 이제 빠져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학과 테이블 쪽에 있는 학과 코드는 전부 다 포함을 하고, 학생 테이블은 일치하는 것만 남기면, 그럼 일치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미등록 학과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를 왼쪽 외부 조인이라고 하거든요. 왼쪽 외부 조인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그러면 is null 인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is null로 이렇게 처리를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실행시켜 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미리 보기 그림과 비교를 해보고 동일하게 나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닫고요.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미등록학과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 평균이 90점 이상인 학생을 검색하는 5등생 쿼리. 역시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라라고 했고요. 미리 볼 그림을 보니까 학과 성명, 비상 연락처라는 필드를 우선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중간 기말 출석 이 점수 평균이 90점 이상인 학생만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뭔가 하나 조건이 90점 이상 크거나 같다 90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 뭔가 하나 들어가줘야 되겠죠. 어떻게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중간 기말 출석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네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중간, 기말, 그 다음에 출석 점수에 더한 값을 3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여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필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드. 출석 점수에 더한 필드를 3으로 나눈 경우. 자, 여기 이거 붙는 건 자동으로 붙는 겁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실행시켜 보면 그래서 평균이 넘는 n은 얘밖에 없고요. 자, 이 부분을 또 봐야 되겠죠.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체크를 지워버리고 다시 실행시켜 보면 이제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이것은 우등생 쿼리. 자, 이렇게 저장해 주고요.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